늙은 개미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 왜 구독해주세요. 어? 차고는 여기네? 자 경기 시작! 발사! 똑똑! 어우 화장실 급해요. 얍! 어? 실례합니다. 너 왜 여기 있었어? 이제 슬 움직여볼까? 이 자동차라면 비가 경계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어? 무슨 소리가 났나? 뭐야? 댄이 떨어져 있잖아? 왜 댄이 밑에 있지? 이상하네. 어이, 깜짝이야. 들키는 줄 알았네. 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끼한테 비밀인 거 몰라? 빨리 경기를 준비해야겠다. 역시 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응? 이상하네. 자, 경기장으로 보내야겠어. 어? 다 가요? 아, 알겠어요. 빨리 옷도 갈아입고 예쁘게 준비해야지. 얘들아, 끼야가 갔어. 어서 경기를 준비하자. 강아지 진짜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참, 너 아까 끼아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 끼아 집에 누가 오는 거야? 엄청 멋있는 사람과 만나나 봐. 웬일로 꾸미고 그러지? 어 정말 그런 건가? 아 내가 그 멋진 사람 만나고 싶어. 우리에겐 이 꽃이 있잖아. 그게 뭐야? 그 꽃은 현실 세계의 사람을 레고 세계로 불러오는 마법의 꽃이잖아. 아 그럼 우리 그 멋진 사람을 레고 세계로 불러오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 이긴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어 근데 잠깐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아 미안해, 나 화장실 좀. 시원하다. 그럼 우리 그 멋진 남자와 데이트하기 위해 경기를 한번 해볼까? 저기 봐봐! 불꽃놀이 너무 예쁘다! 아, 도대체 누가 이긴 거야? 그러게. 잘 모르겠어. 아 참! 아까 드론으로 촬영했던데 화면으로 한번 보자. 역시 내가 이긴 거였어. 잠깐만, 내가 원래 이렇게 뒀던가? 아, 왜 저렇게 계속 깜빡깜빡하지? 아, 이상해. 깜짝이야. 이제 데이트를 해야 하니 미리 음식을 준비해놔야지. 여기 햄버거 두 개, 아이스크림 감자 하나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음식 나왔습니다. 어, 잠깐만. 저기에 남자 한 명이 걸어오는데? 걔 어디 갔어요? 그럼 이 꽃을 써야지. 마법의 꽃이요. 저 멋진 남자를 레고 세계로 불러와 주세요. 오!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헐, 멋진 남자가 아니잖아. 뭐? 나 멋진 사람인데. 넌 누구야? 아, 괜히 열심히 경기했잖아. 아, 무슨 소리야? 근데 난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갑자기 너무 배고프네. 어, 배고파. 아, 여기로 와요. 어, 배고파. 어, 빨리 따라가시. 배고파.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는 시대니까. 아, 앉아야겠다.
오, 맛있는 햄버거. 아, 아, 너무 맛있어. 오, 배불러. 마리아 어디 갔지? 어, 기아다! 기아! 나, 마리아! 여기 있어! 어, 마리아. 마리아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모르겠어. 빨리 구해줘! 빨리! 아, 귀찮게 됐잖아. 마법의 꽃을 다시 써야겠어. 어, 잠깐. 아, 분명 내가 마리아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 꿈인가? 잠깐만, 꿈인지 봐야겠어요. 아, 아파요? 꿈이 아닌가? 아, 그냥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밥 먹어야 돼. 몸이 허한 것 같은데. 아. 휴, 걸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걸렸네.